fit me like a glove. The day I fell in love with the way you said my name. I know it sounds crazy, baby, try to understand me, please do. I knew you'd fit me like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카노 캡슐 머신을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캡슐 머신은 이미 일리랑 네스프레소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인스턴트 커피의 대표 브랜드 카누의 캡슐 머신은 어떨지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기능을 소개하면서 솔직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누 캡슐 머신은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됐는데요. 브리즈와 어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브리즈인데요. 브리즈는 10만원 초반대이고 어반은 15만원 전후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이제 물통 용량이랑 물통 회전의 가능성 그리고 메탈 프레임 적용 유무인데요. 공간의 효율로 봤을 때 어반이 더 낫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신 상단에 보시면 버튼이 4개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 캡슐 머신은 버튼이 2개밖에 없는데 이 카누 캡슐 머신은 버튼이 4개가 있어요. 순서대로 에스프레소,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온수인데요. 이 두 개의 아메리카노는 버튼을 꾹 누르면 세 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메리카노의 물 양을 조절하는 건데요. 에스프레소 양은 65ml로 고정이고 물 양은 세 단계로 조절해서 간편하게 진한 아메리카노부터 연한 아메리카노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160, 210, 260으로 세팅되어 있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얼음 양을 고려해서 115, 165, 215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냉수가 추출되는 게 아니라 이 물통에 있는 정수가 추출되기 때문에 얼음을 따로 넣어서 먹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온수 버튼에는 세척 기능이 있는데요. 온수 버튼을 3초 동안 꾹 누르면 세척 모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머신을 구매하고 처음 드시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세척을 하실 때 이 기능으로 간편하게 세척하실 수 있습니다. 카누 캡슐 머신을 살펴보면서 경쟁력 있는 강점이라고 여겼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듀얼 노즐입니다. 머신 아래에서 보시면 추출구가 두 개인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캡슐 머신은 추출구가 하나인데 카누 캡슐 머신은 샷이 나오는 노즐과 물이 나오는 노즐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스프레소나 일리 머신의 경우도 머신에서 물을 뺄 수는 있지만 그 커피가 나오는 추출구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좀 찝찝해서 그냥 물을 따로 넣어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먹곤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카누 캡슐 머신의 듀얼 노즐이 이 머신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캡슐 머신의 아메리카노 버튼은 캡슐 커피의 추출 시간을 길게 늘려서 추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커피의 떫은 맛이나 불필요한 잔미까지 같이 추출되어서 귀찮더라도 그냥 짧게 추출하고 물을 따로 넣어서 아메리카노를 만들었었는데 카누 캡슐 머신의 경우는 에스프레소 양은 65ml 고정이고 듀얼 노즐로 물은 따로 추출되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고 맛있는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캡슐 커피의 양인데요. 일반적인 캡슐 커피는 이렇게 4.5에서 많아야 5.9g 정도여서 이제 큰 사이즈의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먹을 때는 두 개의 캡슐을 사용해 했었는데요. 카누 캡슐 커피의 경우는 9.5g의 대용량으로 하나의 캡슐로도 연하지 않은 맛있는 아메리카노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강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호환 캡슐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일리 커피의 경우도 오리지널 캡슐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그 부분이 전혀 아쉽지 않았죠. 이 카누 캡슐 커피도 그런 아쉬움을 없애줄 수 있는 퀄리티인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캡슐 머신 받을 때 같이 주셨던 웰컴 기프트인데요. 일단 일리 커피와 다르게 카누 바리스타 캡슐 종류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여러분, 일리는 디카페인까지 4종류밖에 없었는데 카누는 호환 캡슐 없어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테이스팅 해볼게요.
이렇게 카누 캡슐 머신을 아주 솔직하게 리뷰해 보았는데요. 이미 자리 잡은 네스프레소 에센자 미니와 일리 캡슐 머신과 비교했을 때 뭐 가격, 디자인, 크기가 너무 비슷해서 더 고민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저의 영상과 네스프레소 일리 머신을 비교한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커피 맛을 가진 이 카누의 캡슐 머신은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저의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